서청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한 분씩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은 의석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먼저 선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표 의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먼저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투표 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투표 용지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한 분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이미 선출되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또는 의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투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7표 중 259표를 얻은 이주영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선 인사는 부의장 선거가 모두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표 의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53회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표수도 25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4표 중 246표를 얻은 주승용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을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 상징인 도움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부의장으로서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님 모시고 또 우리 주승용 부의장님과 함께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을 잘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의 전당으로서 생산적인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잘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임 문희상 의장님과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부의장직을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재헌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때에 국회 부의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청와대가 아니라 민심의 전당인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1년 365일 불을 끄지 않고 중단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협치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국회는 4개의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 때보다 3당 체제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은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세세하게 기록될 20대 국회에 대해서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